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빠르게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뭐 외모? 저기 좀 뷰? 외모적인 부분이 아 그래? 나는 그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관객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시는 게 얼떨떨하고 나르는 사람은 그래. 지하철에서 여자분하고 딱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근데 그게 물어보는 게 약간 무의미한 게 하도만 있다가지고 누굴 말하는지 몰라요. 3월달, 2월달 이렇게 달수를 말씀해주시든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때랑 눈이 세번 이상 마주쳤고 끝나고 나와서도 잠깐 얘기 나눴는데 그린라이트인 건가요? 세번눈 마주치고 말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버스 타면 버스 아저씨랑 세번눈 마주치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자들 별로 그리 안 이쁜데 변호사는 이유가 뭐예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2탄. 사실 진짜 외모가 빼어나신 분들은 가서 말을 걸기가 오히려 더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치? 그래가지고 만만한 사람들을 따는 거구나. 만만하다니 말을 그렇게 싸가접시야 누가 그렇게 그러니까 너가 지금 너 말이 그래. 그렇지 않고 아 만만하니까 와 차라리 뭐? 그렇게 생각하고 딸 바에 안 따는 게 낫지. 여자들은 상처 좀 그만 줘. 아니, 우리 핫도그TV 구독자분들한테. 그 와중에 아 여기 만만한 구독자 한 명 있네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얘를 욕해야지. 왜 왕십리를 온다는 소리를 하면 어떡해. 왕십리를 왜 와. 오세요 혹시 뭐? 뭐? 근데 위아래 몇 살까지 가는 게 이거 저번 영상에 7살, 19살까지 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악플이 막 달더라고요. 와 개더럽다. 19살까지 성인이 돼가지고 욕을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아무리 이런 개쓰레기 같은 새끼라도 제 친구잖아요? 미성년자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안 더럽다고요? 여러분 더러운 건 더러운 건데 더러워요. 아니 그 제가 말할게요. 그게 아니고 더럽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 지금 이게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말을 할게. 아니,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제가 19살을 19살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 더러운 새끼라도 여러분 따라서 딱 얘기하세요. 솔직히 네? 몇 살까지 가능해요 아래로? 저요? 네 사람이 나이가 죽였나. 나나나 5,000원 후원 받았어. 저 오빠도 이상해.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는데 고3이에요 저는 고1이고요 근데 그 오빠는 저를 잘 몰라요. 그 오빠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오빠의 마음을 윤진님이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제발 그 어떤 남자분이 있어. 근데 그 남자의 마음이 어떨지 궁금해. 진짜 별것도 아닌 상황인데 혼자서 막 그런 말 써. 이 사람이 저한테 마음 없는 건가요? 우리 너무 매장했나요? 아 너무 그렇다. 네가 왜 그래? 왜 구독자한테 왜? 뭐라 그래? 그 궁금할 수도 있지. 좋아하는 남자 마음이. 윤진님 아니면 제가 개인적인 그 카톡 알려드릴 테니까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천천히 들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는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카톡도 되고 전화도 하셔야 돼요. 새벽 1시든 2시든 저 잠 안 자거든요. 010-88 내가 진짜 난 도와준 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오른쪽 오빠 눈이 존만 너네 죽을래? 존만한 게 매력이에요. 그렇게 존만합니까? 아 존만하게. 아 여러분 아무리 눈이 존만해도 그렇지 존만하다고 얘기하는 건 진짜 존만하긴 하지만 아무리 진짜 존만해요. 얘 그런 사람도 있고. 아 김혜진이 아 재열 오빠 너무 잘 먹어서 이쁘다. 제 아 우리 이제 진짜 정치하지 말자. 서로 진짜 솔직하게 하자. 이제 진짜 컨셉질 솔직하게 하자. 아 진짜 솔직 아 난 예진님이 보내준 거 빨리 먹어야겠다. 아 뭐가 어떨 것 같아요? 사귀던 여자 쌩얼이 너무 차이나면? 진짜 엄청 심하면? 근데 좋으면 화장 전후가 너무 달라도 여자분들 그거 걱정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같이 이렇게 씻게 아 그니까 씻 씻고 나왔을 때를 씻고 나왔을 때 남자친구가 다르게 볼까 봐. 아니 같이 씻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와 아니, 이 새끼 또 그 짓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니 죄송합니다. 그 씻었을 때 뭘 씻어? 자 친구 말 잘해야 된다. 여기서 또 너 19살 또 그 꼴 난다 또 욕처먹는다 더럽다고 한다 또 애들이 아무리 더러운 인간이지만 더럽지 않기 위해서 잘 말을 해봐. 그래? 사람이 씻고 난 후의 모습이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재율 오빠 잘생기셨다고 하고 기동 오빠는 너무 애기같이 생겼대요.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윤지 어머니 우리 윤지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윤지 칭찬 많이 해주시고 윤지 또 이렇게 성실한 애가 없어. 그죠? 우리 윤지만큼 성실한 애. 윤지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윤지만큼 성실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윤준의 집 앞에 또 그 GS 있고 그 농협 있고 사거리에 GS 있고 편의점 있고 은행점 있고 거기 있잖아요. 거기. 거기. 아. 그쪽에서 또 윤지 착한 일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또 저희 집 도로 쪽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그대는 안녕하. 아 병신아 그런 춤 추지 말라고 이 새끼. 뭐가? 춤이야. 허리 춤을 추려면 옆으로만 춰. 앞으로 추면 안 돼. 옆으로 이렇게. 방향이 중요해. 그렇지. 옆으로 가. 옆으로. 앞으로. 앞으로 가면 안 돼. 아니. 왜? 왜? 사귄 지 119일인데 남친 어머니 생신 선물 챙겨줘야 하나요? 남친이 눈치 없는 여친 취급해요? 남친이 좀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눈치 없는 여친이 엄마 생일을 너나 챙기라 그래. 뭘 그거를 여자친구한테 뭐라 그래. 기동 오빠 볼살 얼마나 늘어난지 궁금해요. 네, 해볼게요. 이 정도 늘어납니다. 네.